왜 무슨 이런 거구나 또. 에이 말도 안 돼. 올라가겠어. 반드시 올라가겠어. 우리에게도 스탬프를! 스탬프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 조식 제공돼요? 아 이게 무슨 스테이크예요? 아 이거 저기 냉동이잖아요. 냉동. 아 이것도 뭐 이거 주는 게 어디야? 아 그래요? 아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아 서열들의 음식이 다른가 보구나. 정말 지긋지긋해. 대체 언제까지 단백질 부족만 성취하라는 거야? 우리들 단백질 부족을 반대한다. 우리에게도 스테이크를 달라. 스테이크를 달라. 런닝맨 여러분, 각자 본인의 서열을 확인하셨죠? 아, 지하실에서 미션도 잘 안 들려. 이것으로 서열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기회를 통해 서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신분 상승이 가능한 첫 번째 미션은 설국 엘리베이터입니다. 설국 엘리베이터입니다. 설국 엘리베이터? 현재 여러분은 서열 순서대로 이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열 1위는 가장 높은 층에, 서열 7위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서열의 사람이 있는 층에 내린 후 게임에서 이기면 그 서열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한 서열씩만 상승할 수 있고 매 라운드마다 코치 서열은 탈락해서 모든 부분에서 서열별로 차별 대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서열을 차지하거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에는 7위는 6위와 5위는 4위와 3위는 2위와 겨루어 신분 상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7위가 지면 서열 7위로 확정되면 더 이상의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없습니다. 신분 상승 기회가 없다고? 내 인생의 처장 처음부터 맞은 느낌이야.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처음부터 맞은 느낌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설국 엘리베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세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세요. 가요? 가요? 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한 계단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야, 네가 꼴등이냐? 형이 6위예요? 형이 왜 6위지? 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6위지? 난 나이 순인 줄 알았는데 나이도 아니네. 제 생각에 외모 순인 것 같아. 에이. 근데 내가 왜 7위예요? 7위지 외모 순이가. 아 형. 한 4위 정도는 되죠.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려가 빨리. 형 믿을 너 끝날 때까지 추리야 내가 봤을 때.